안녕하세요.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가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보고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88번 간접 인용 중 미래형을 공부하겠습니다. 간접인용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형 혹은 추측형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결합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동사의 결합 형태는 같아요. 하지만 동사의 을, 거예요가 결합하면 미래 추측의 의미가 다 있지만 형용사나 명사에 을, 거예요가 결합하면 추측의 의미만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형용사와 동사의 결합 형태는 같지만 문장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형용사, 동사의 결합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형에 받침이 없으면 리을 거라고 하다.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고 하다와 결합합니다. 보통 말할 때는 아싸요 패턴과 결합해서 을 거라고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표가 싸다. 표가 쌀 거라고 했어요. 음식이 맛있다.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했어요. 필요하다.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마실 거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다. 의자에 앉을 거라고 했어요. 영화표를 예매하다. 영화표를 예매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접인용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때는 축약형으로 사용하죠? 축약형으로 말할 때는 리을 거래요, 을 거래요와 결합해서 말합니다. 그럼 축약형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표가 쌀 거라고 했어요. 표가 쌀 거래요.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했어요. 음식이 맛있을 거래요.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필요할 거래요. 커피를 마실 거라고 했어요. 커피를 마실 거래요. 의자에 앉을 거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을 거래요. 영화표를 예매할 거라고 했어요. 영화표를 예매할 거래요. 마지막으로 명사를 보겠습니다. 명사는 간접인용의 결합 형태가 한 가지입니다. 명사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일 거라고 하다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아싸요 패턴과 결합해서 일 거라고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의사이다. 의사일 거라고 했어요. 회사원이다. 회사원일 거라고 했어요. 명사의 축약형 역시 명사에 받침이 있든 없든 일 거래요 라고 말합니다. 의사일 거라고 했어요. 의사일 거래요. 회사원일 거라고 했어요. 회사원일 거래요.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간접인용을 활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말해 보세요. 앤디가 말합니다. 내년에 프랑스에 가서 친구를 만날 거예요. 앤디가 내년에 프랑스에 가서 친구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사랑이가 말합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좋을 거예요. 사랑이가 주말에는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어요. 에릭이 말합니다. 앤디 씨는 학생일 거예요. 에릭이 앤디 씨는 학생일 거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 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 앤디 씨가 그 카페는 서비스가 좋을 거라고 했어요. 앤디 씨가 그 카페는 서비스가 좋을 거라고 했어요. 지민 씨가 이번 주말에 박물관에 갈 거라고 했어요. 지민이가 이번 주말에 박물관에 갈 거라고 했어요. 일기예보에서 이번 금요일에는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일기예보에서 이번 금요일에는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오늘은 보고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간접 인용의 미래형을 공부했습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휴가 계획이 있어요? 친구에게 휴가 계획을 물어보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